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이 디자인 와우. 이 옷은 너무 예뻐요. 림빠 맨날 예쁘대. 아니 진짜 이거는 만들기도 쉽고 너무 예뻐요. 보세요. 그냥 누가 입어도 쭉쭉 늘어나요. 원단이 쭉쭉쭉 다 맞아요. 다 몸에 잘 맞아요. 몸에 잘 맞으면서도 밑에가 하늘하늘하게끔 퍼지기 때문에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만들기 쉬웠으면은 뚝딱뚝딱 하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칼라는 세 칼라를 원단을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상 두 칼라만 뚝딱 만들었는데 한 칼라도 너무 예뻐요.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그래서 만들어 볼 이 언바란스 스팟 원피스, 저지라고도 하고 몽탁이라고도 하는 이 스팟 원피스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너무 예뻐요. 일단 너무 예뻐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너무 예쁜데 제가 그럼 천천히 디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컬러가 세 컬러예요. 한 컬러, 두 컬러, 요거까지 세 컬러. 세 컬러의 프린트가 다른 세 컬러를 제가 원단을 준비했고 뭘 만들어도 다 예뻐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예뻐요. 자, 그런데 예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만들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원단 자체가 오바로크가 없어도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밑단 커팅, 소매 커팅, 끝! 진짜 여러분들 지금 미싱을 막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된 분들도 도전해도 좀 어려울까요? 초보자를? 그러면 미싱한 지 한 달 정도 된 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옷이에요. 만들어 입으면 일단 몸에 그냥 쫙 잘 딱 붙으면서 예뻐요. 그냥 너무 예쁘니까 한번 꼭 도전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 중에서 나는 뭘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사셔도 되고 에이! 머리 아파! 세게 다 사셔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디자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옆에 부분에서 샤링을 제가 좀 잡았어요. 보이실까요? 옆에 부분에 있는 셔링을 좀 살짝 은은하게 셔링을 잡았고 앞에 부분의 처리를 단자 처리라고 할까요? 카라 처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박아서 카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언바란스로 이렇게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카라가 돼 있어요. 그리고 목은 인바이어스를 딱 쳤어요. 그리고 어깨 박고 옆에 박고 소매 달고 위랑 아래는 약간 훌이 들어갔어요. 훌로 이렇게 보이시죠? 훌로 돼 있는데 만들기가 진짜 쉬워요. 살짝 당기면서만 박아주시면 뜯어지지도 않고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허리에다가 제가 고리를 이렇게 딱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끈을 하나 만들었어요. 고리에다가 끈을 만들어서 쓱 넣어서 살짝 묶어만 주셔도 와우 날씬하다 이 말이 바로 나올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원단에 진짜 숨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뭐냐? 시원하다. 구김이 안 간다. 막 놓고 짠 입어도 구김도 안 가고 몸에 닿으면 시원하다. 구김이 안 가요. 원단을 뭉쳐서 놨다가 쭉 입어도 구김이 안 가요. 여러분도 구김 안 가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구김이 안 가요. 구김이 그냥 가방에다가 여행을 가려고 해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제주도든지 어딘가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그냥 막 구겼어. 그리고 가방에다 툭 던져놨어. 그리고 입으려고 쑥 피세요. 뭐야? 뭐 이렇게 구김 가져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죠. 그냥 쑥쑥 입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원하다는 거죠. 여름에 이것만큼 시원한 게 있을까요? 그냥 시원해. 닌넨도 뭐 이건 따라올 수가 없죠. 시원하고 구김이 안 가고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그냥 막 쭉쭉 맞아줘요. 막 쭉쭉. 너무 예쁜 언바란스 셔링 원피스 지금부터인데 한번 만드는 거를 한번 볼 거예요. 만드는 것도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간략하게끔 이렇게 담아놨고요. 패턴은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패턴 뜨는 방법? 여러분들이
댓글로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올려드리고요. 패턴은 그냥 구매를 무료로 구매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가져가도 되니까 패턴은 어려우니까 지금 영상 올리지도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에 패턴이 이 패턴 뜨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댓글로 신청을 하신 분이 좀 있으면 제가 영상을 찍을게요. 영상을 안 찍었어요. 옷을 옷 만들느라고 패턴 안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분들이 댓글로 많으면 제가 영상을 다시 찍고 댓글에 크게 없으면 무료 패턴은 있으니까 그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재단을 해볼 건데 재단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원단이 폭은 60인치고 요척을 잘라야 돼요. 요척을 잘라야지 안 그러면은 원단이 지금 두마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쉽게 두마로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마로 하고 싶을 때는 넉넉하게 두마로 뽑고 싶으면은 앞판에 골씨로 하나 뽑으시고요. 뒷판을 선을 넣어서 뒷부분에 뒷중심에다가 선을 넣으면은 요쪽이 확 줄어요. 오늘 저는 어차피 두마잖아요. 어차피 두마인데 남아봤자 뭐에 쓸 수 없으니까 두마를 딱 맞춰서 앞판 골씨, 뒷판 골씨로 한번 재단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런 몽탁이나 이런 거 재단할 때 보면 여기 끝에 보이시죠? 끝에가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 자, 이렇게 당겨지면 원단들이 지금 보이나요?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우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펴도 다시 오잖아요. 가위로 낫지를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 흰색 부분은 어차피 프린트 들어가니까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씩 중간에 낫지를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낫지를 넣을 때도 이렇게 똑바로 넣지 마시고요. 어떤 원단이든지 사선으로 넣어주신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살짝만 이제 당겨주세요. 살짝만 이렇게 잘 맞춰서 당겨주면 당기는 부분들이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면 잘 놓일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밑에도 살짝 당길 거예요. 스커트를 이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요 문양 프린트가 이렇게 놓는 게 더 예쁠 것 같아. 왠지 여기 문양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문양, 이렇게 문양 보이시나요? 여기 문양이 조금 이쪽이 위쪽으로 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쪽도 뭐 왠지 모르게 이쪽이 미치고 이쪽 위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놓으면 꽃이 가운데 여기가 예쁘게 딱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소매도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늘어나는 원단들 밑단은 꺾어서 박아줄게요. 그렇기 때문에 4cm 정도, 일반 4cm 정도 제가 줄 거예요. 자, 옆에 부분은 제가 몸판도 1.5cm 줄 거기 때문에 1.5cm 정도 줄게요. 이렇게 와서 얘가 항상 재단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얘는 여기서 8분의 3을 올려서 먼저 평행하게끔 놓으셔야 돼요.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8분의 3 정도 놓고 자 중간중간에 8분의 3으로 표시를 하나씩 해줄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낫지 표시가 제일 중요해요. 낫지 앞판 이 낫지를 보면 아 여기가 앞판이구나. 자 여기가 어깨랑 만나는 데구나. 여기 낫지 부분 제일 표시하니까 좀 더 가위로 낫지 넣을게요. 자 가위로 잘라볼게요. 자 손가락으로 항상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반 정도의 눈치를 놓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놓고 이렇게 해서 끝에 잡고 낫지. 자 이렇게 낫지들 다 넣어주시고 자 접어지는 부분도 혹시 꺾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모를 수 있으니까 낫지. 여기도 끝부분 낫지. 자 낫지.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1cm 줬는데 여기 1.5cm 정도 줬어요. 그리고 끝부분 시작부분을 살짝 주면은 조금 더 미싱할 때 내가 시작을 얼마큼 줬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따끗해. 시작하는 부분 있죠?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낫지로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은 여기 쭉 박을 때 편해요. 밑에 부분에 제가 시접 안 줄 거예요. 시접 안 주고 대끼로 예쁘게 잘라 놓으시기만 할 거예요. 왜?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대끼로만 할게요. 자, 말아받고 싶으신 분들은 시접을 반 있지. 한 1.5cm 정도, 1cm 정도, 뭐 이렇게 주셔가지고 자르시면 돼요. 전 오늘 커팅만 해 놓을 거기 때문에 그냥 시접대로 자를 거예요. 자, 이쪽 부분은 1.5cm, 반 있지. 보다 조금 늦죠. 8분 5인데.
자, 항상 끝부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중심이라는 거 표시해서 맞지 사선으로 똥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지금 잘랐잖아요. 그러면 삐뚤삐뚤 되죠? 자,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잘려요. 왜? 자꾸 패턴을 안 자르려고 하다 보면 삐뚤삐뚤 자르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제일 좋은 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밑단을 이렇게 그려서 중간중간에 검은 부분에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싹 그리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보여요. 그러면 자르기가 훨씬 예쁘게 잘려요. 선을 패턴을 그려놓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앞판 이렇게 갔으면 뒷판도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두마가 아주 빡빡하게 아주 간신히 딱 지점 1cm씩 주고 간신히 나올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원단 주문하시면 제가 무조건 두마보다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마로 하면 모자랄 것 같아서 두마 한 치라도 있어야지만 그러면 좀 더 여유 있을 것 같아서 이쪽 끝부분 끈감하고 앞에 부분에 요거 밴드 부분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뭐 다 늘어나니까 안 쪽이다 써도 될 것 같아요. 밑에다 일로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이쪽은 끈감 한번 연결해 가지고 끈감 넣어 볼게요. 자, 밑에도 1cm 정도만 줄게요. 자, 카라 끝도 1cm씩만 줄게요. 옆에 벨트 부분 들어갈 거 한 3cm 정도로 이렇게 쭉 잘라서 자, 이렇게 반을 접어서 몸판이랑 같이 살짝 박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박아주면은 이렇게 보면 모자라게 돼 있어요. 자, 모자란 부분 살짝 당기면서 살짝 맞춰주시는 거예요. 먼저 카라 부분을 먼저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늘어나는 곳에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자, 이 옷은 몽탁 그리고 다이마루 원단 뭐 이런 식으로 다 늘어나요. 사방이 다 일어날 때는 다대테이프나 이런 걸 너무 고정을 해버리면은 빨래나 이런 걸 했을 때 쭈그라들 수가 있어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어깨 부분은 늘어나 버리면 너무 어깨가 안 예쁘잖아요. 커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마르라든지 몽탁 뭐 저지 원단 같은 경우는 미싱을 할 때 이 원단이랑 같이 늘어난 방지 테이프 어깨 늘어난 방지 테이프 얘를 사용해서 같이 박아주시면 앞판이랑 뒷판이랑 박을 때 어깨만 살짝 같이 박아주시면은 다시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신축성 있게끔 될 수 있어요. 한 군데만 딱 붙일게요. 자, 늘어나는 곳에 안 붙여도 되는데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목 부분 있죠? 뒷목 부분 앞에 부분에는 괜찮아요. 앞에 부분에는 카라를 달 때 이렇게 이쪽 부분인데 앞에 부분은 카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좀 더 당기면서 박을 거기 때문에 몸판 부분도 그냥 냅두면 되는데 뒷목 부분도 실은 냅둬도 돼요. 안 박으셔도 되는데 초보자들은 너무 이렇게 쭉 늘어나게끔 박을 염려가 있어서 뒷부분만 자, 이렇게 바이어스를 칠 거고요. 조금 있다가 여기 부분에 인바이어스를 이렇게 쳐줄게요. 자, 먼저 앞판에 카라를 지구로 단작 여기 부분을 달아줄게요. 자, 여기 부분이 되겠죠? 제가 아까 접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다리 접어서 놓고 시접을 3cm를 그려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자 여기를 쭉 박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딱 박아 주시는데 1cm로 쭉 박을 거예요. 박을 때 얘를 몸판은 냅두고 얘는 쭉 당겨 주세요. 몸판은 냅두고 위에 카라만 살짝 당겨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아주시면은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당겨서 박았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휘어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 구간을 집중적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끝부분보다는 여기 구간을 집중적으로 당겨주시면은 더 이렇게 안으로 말려요. 그냥 여기와 여기 길이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겼기 때문에 안으로 붙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셔링을 잡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셔링을 좀 잡을게요. 5담스 정도로 일단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정도를 7cm 정도를 당겨주세요. 우리가 입었을 때 오른쪽이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반대편 여기 얘가 안으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와서 박을 건 아니기 때문에 0.5 정도만 고정해 주시면 돼요.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깨랑 연결을 해볼게요. 이제 앞판 뒷판을 이제 연결을 해볼 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아주시고요. 뒷판을 자 받기 전에 목 부분에 인바이어스를 제가 한 번만 쳐볼게요. 자, 인바이어스를 할 건데 자, 목 부분에 이렇게 놓고 1cm로 시접을 줬으니까 1cm로 박을 건데. 보통은 인바이어스 일반적인 우분 원단은 당기면서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너무 당기면 얘 오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포시 당기는 듯한 이게 넉넉한 건 아닌데 약간 피는 듯한 느낌. 약간 피는 듯한 느낌으로 당기시면 안 돼요. 그럼 울어요. 얘는 약간 스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루즈하면 이게 감싸지지가 않기 때문에 살짝 살짝만 놓고 뒷부분을 놨을 때 살짝만 요 정도만 되면 다리미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너무 땡겨서 막 울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놓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감싼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꺾어서 시접이 바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삐지지 않도록 시접이 삐지지 않도록 감싼 다음에 박아줄게요. 자 이렇게 싸서 겉에를 이렇게 깨끗하게 자 이렇게 인바이어스가 쳤으면 이제 앞판하고 뒷판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 있잖아요. 자 앞판 위에다 어깨를 먼저 뒷판 이거 몸 어깨를 지금 박아줄 건데요. 어깨를 박아줄 거예요. 지금 여기 카라 앞판하고 놓은 거 보이시죠? 놓고 어깨를 박아주실 건데 자 어깨를 박으실 땐 박는 선에다가 이 늘어난 테이프랑 같이 박아줄게요. 자 이렇게 물린 진 다음에 어깨랑 놓고 같이 약간 늘어난다는 식으로 약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살짝만 쫙 잡아주시고 살짝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야. 그러면 어깨가 다시 늘어났다고 원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 시접은 1.5cm 정도 줬으니까요. 1.5cm 시접으로 맞추신 다음에
주름을 항상 주름 쪽을 박으실 때는 주름이 위에 올라가게끔 잡으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모양을 이렇게 만져 주시면서 예쁘게끔 이렇게 너무 많이 찝힌 쪽이 없는지 이렇게 보고 너무 많이 안지 골고루 잡힐 수 있도록 해서 자 이렇게 놓았으면 이제 소매 한번 박아 볼게요. 소매 한번 박아 보는데 살짝 당기면서 박아야지 이게 뜯어지지 않으니까 살짝만 너무 당기면 우니까 살짝만 당겨주면서 박아주세요. 저기 낫지랑 여기 앞에 부분 어깨도 낫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낫지 있죠? 어깨 낫지랑 얘랑 이렇게 딱 맞춰서 어깨랑 낫지를 딱 맞춰서 이렇게 놓고요. 자 어깨 낫지가 딱 맞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어깨 맞춰주시고 땡기면 울어요. 땡기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제가 근데 상체하고 스쿼트만 합치면 돼요. 스쿼트만 합치면 되는데 허리에다가 벨트를 넣을 수 있는 고리를 하나 만들려고 끈을 한 3cm 정도 나오게끔 할 거예요. 자, 3cm니까 한 5cm로 6cm 반 접으면 7cm, 9cm로 자를게요. 옆에 부분에 저희 달 거기 때문에 옆에다가 눌려줄게요. 이왕이면 여기 박음선이 가운데 가게끔 이렇게 가운데 가게끔 접어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고정을 살짝만 해 놓을게요. 자, 1.5cm로 시작 줬으니까요. 두 개를 이렇게 긴 기장을 박을 때는 두 개를 잡고 살짝만 당겨주세요. 살짝만. 그래야지 입을 때 안 뜯어져요. 너무 당기면 우니까 살짝만. 이렇게 잡았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평평한 게 놓여있으면 살짝만 당기면서 이렇게 박아줘요. 자, 윗부분에 중심 낫지 더 있는데 위가 두 겹이잖아요. 두 겹이니까 살짝 4분의 1, 0.5 정도로 두 개를 고정을 먼저 해 놓을게요. 두 개를 딱 맞춰서 고정을 먼저 해 놓을게요. 허리 중심 낫지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두 개를 고정을 이렇게 했어요. 낫지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을 허리랑 먼저 박아 줄게요. 스쿼트가 옆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중심을 먼저 박아 주는 게 좋아요. 자, 앞에 허리랑 스쿼트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중심부터 박아주는 게 좋아요. 자, 옆선이랑도 딱 맞아야 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났어요.
got me crying too. A falling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got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I thought if it were true, then you'd be falling too. Is it you at all? Or is it me that needs to walk in a love that's never stopping? I won't watch me staying up. 자, 어때요? 너무 쉽죠? 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립밤!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예쁜 언바란스 셔링 원피스 이런 디자인 여러분들도 지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립밤은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쉽고 더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